아는 피부 타입은 16가지가 되거든요. 16가지가 돼요? 네. 아기를 가졌을 때 네.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어요. 태닝이 진짜 피부에 안 좋은지. 진짜 안 좋아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자 소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문적인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이제 피부과 원장님을 모셔가지고 우리 귀요미들 질문 한 10가지를 추려가지고 한번 우리 원장님한테 질문을 해볼 건데, 원장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미 피부과라고 합니다. 저는 브라질에 5살 때 이민 오고 이제 여기서 다 쭉 공부하고, 피부과 레지던트는 우스비 피부과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에 피부과 과정 마치고 이제 쭉 피부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기 피부 타입이 있잖아요. 근데 피부 타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피부 타입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피부 타입을 알아야 크림들도 잘 골라서 쓸 수 있으니까. 맞아. 피부 타입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건성, 지성, 뭐 복합성, 뭐 예민한 피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2007년에 레슬리 바우먼이라는 미국 피부과 선생님이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아는 피부 타입은 16가지가 되거든요. 16가지가 돼요? 네, 16가지인데 크게 8가지로 나눠서 이제 조합이 돼가지고 16이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성인지 건성인지, 두 번째는 예민한 피부인지 예민하지 않는 피부, 네. 그다음에 색소침착이 잘 오는 피부인지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름이 많이 지는 피부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탄력이 있는 피부인지. 근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여드름성 피부라는 건 따로 없나요? 여드름성 피부는 이제 지성 피부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혼돈하는 게 있는데, 지성하고 건성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지성은 유분이랑 관련성이 있는 거고, 건성은 물. 왜 저희가 이제 물하고 오일하고 섞으려면 안 섞이잖아요. 그쵸.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이 네. 지성이고, 그리고 이제 피지가 없으면 건성이 아니라, 이 피부가 수분이 없으면 건성이에요. 그러면은 네. 스킨케어 제품을 딱 구매를 할 때는 뭐 자기가 이제 건성인지 지성인지 아니면 이렇게 피부 타입 얘기하신 대로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야 이제 내 피부에 제일 맞는 크림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성인데 계속 유분을 발라주면은 더 기름지고 더 여드름이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여드름이랑 기미랑 막 트러블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네. 없애요? 여드름 나는 음식 피하기. 단 음식. 네, 당수치가 빨리 올라가는 음식들, 뭐 초콜릿, 탄수화물, 뭐 이런 거. 디저트. 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네. 우유나 치즈, 그리고 뭐 요구르트, 이런 유제품 음식들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드름성 지성 피부들은 세안도 잘해야 되고, 이런 피지가 분비가 많이 되면은 이제 모공이 막히니까 그거를 이제 좀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씻으면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 그러면은 지성 피부가 그러면 모공이 조금 더 넓겠네요. 그렇죠. 모공으로 되니까. 피지가 나오는데, 지성 피부는 그 피지가 분비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나오니까 모공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트러블이나 여드름은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기미나 주근깨나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기미는 일단 기미가 안 생기게 해야 되겠죠? 햇빛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선크림을 무조건 발라야 되죠. 그쵸. 제가 제 환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안 발라도 돼. 꼭 발라야 되는 거는 선크림. 선크림은 진짜 집에서도 발라야 돼. 이런 거 조명에서도 막 그쵸, 이제 다 그쵸. 노출이 되면 타니까. 특히 기미 있는 사람들은 선크림을 항상 꼭 발라줘야 되고, 바르는 선크림도 바르지만 심한 분들은 먹는 선크림도 있거든요. 먹는 선크림? 네, 복용하는. 네. 자외선을 차단해 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몸에서 그 자외선 차단을 할 수가 있구나. 네, 그래서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두 가지 다 하는 게 좋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제일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여드름을 짜는 방법. 원래 답은 안 짜는 게 맞아. 안 짜는 게 원래 안 짜는 게 여드름이 안 생기게끔 먼저 하는 게 제일이고, 안 짜는 게 첫 번째 정답이고, 그다음에 아, 못 참겠다 짜야 되면 짜야겠다. 샤워를 조금 뜨겁게 해서, 아니면은 타월을 이제 렌즈에 타월. 돌려서 스팀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모공을 좀 이제 열리게. 열어서 짜야 하는데, 안 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짜는 것도 잘 짜야 되는 게, 조금만 짰다가 거기 남긴 애가 또 이제 또
다시 염증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짜면은 주로 간염이 되거나 아니면 염증이 더 심해지던가 짜다가 만해들 아니면 짜려고 그랬는데 나오기커녕 더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커지 그것 때문에 이제 모공이 더 커질 수 있고 더 악화될 수 있고 그리고 괜히 만졌다가 색소 침착이 올 수 있고 흉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짜는 게 좋아요. 여드름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여드름이 진짜 안 없어지잖아요. 치료를 해도 그럼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여드름이라는 거는 이제 병이에요. 일종의 병. 피부병. 피부에 이제 염증이 일어나서 그 빨갛게 이렇게 올라 오고 거기에서 염증이 더해지면은 약간 그 노랗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피부가 염증이 너무 심해서 피부 세포들이 죽어서 이렇게 생기는 고름이 그거 고름. 여드름은 빨리 치료할수록 색소 침착이나 흉터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심한 케이스는 이제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이 약간 피지 억제 그런 그쵸, 약이죠. 피지 억제제 약이겠죠. 약 복용하는 거를 이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추천을 해요? 아니면 정말 심한 단계 어쩔 수 없을 때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자랑 이렇게 상의를 하죠. 뭐 조금 있어도 되게 그거에 대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이면 그냥 저는 약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 바르는 치료법은 좋아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약을 이제 먹었을 때 저는 약에 대한 부작용도 들은 적이 좀 많거든요. 이런저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먹는 약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항생제고 또 하나는 피지 억제제가 있는데 피지 억제제는 이름이 좀 유명해요. 한국에서는 류아쿠탄이라고 그러고 여기 브라질에서도 호아쿠탄이라고 그러거든요. 심하지 않는 케이스는 항생제를 먹어서 이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항생제는 최대 3개월만 먹을 수 있어. 뭐 진짜 드문 케이스들은 뭐 6개월? 근데 항생제를 그렇게 먹었는데 계속 안 좋다 그러면은 루아쿠탄으로 가야 돼. 피지 억제제로. 여드름 원인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지가 많은 분들. 두 번째는 각질이 많은 분들. 피지하고 각질이 너무 많으면은 모공을 막기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 면역성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 박테리아가 많은 분들이 더 여드름이 더 쉽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가 박테리아를 죽이는 역할도 하고 소염제 역할이 있어요. 여드름은 피부에 염증이 나는 병이기 때문에 소염제 역할이 있는 약을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었을 때 여드름이 좋아져요. 근데 이 둘의 부작용 항생제는 주로 위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설사도 날 수 있고 피지 억제제는 루아쿠탄은 아기를 가졌을 때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먹는 시기에 임신을 안 하면 되고 그리고 루아쿠탄은 주로 6개월, 7개월 정도 꾸준히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6, 7개월 다 끝나고 나서 아기를 가지고 싶으면은 한 달만 기다리고 나서 시도를 하시면 돼요. 루아쿠탄은 또 다른 게 있는 게 루아쿠탄을 먹었을 때 간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검사를 해서 피부과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이제 보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 네. 그러면 요새 이제 받는 시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효과 알려주세요. 시술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사를 놔서 하는 시술 그리고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하는 시술 주사로 하는 시술 제일 유명한 거 보톡스. 보톡스는 뭐 하는 거냐 주름 개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이마 주름, 미간 주름, 눈가 주름, 주름을 없애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필러.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을 얼굴이나 팔, 몸 이런 데다가 투입을 해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지방이 녹아요. 없어져요. 그럼 그 볼륨을 되돌려 줄 수 있게 하는 게 필러. 세 번째는 요즘 되게 많이 하는 시술인데 콜라겐 촉진제들.
콜라겐을 생산해서 피부에 탄력을 주니까 그러니까 처지는 거를 예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 요즘 실도 두 가지예요. 리프팅이 되는 실이 있고 콜라겐을 생산하는 실이 있어요. 주사를 나서 하는 것들은 크게 이 네 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들 IPL, 그 다음에 레이저, 초음파 그리고 RF라는 게 있는데 IPL은 레이저가 아니에요. 빛을 이용해서 하는 시술인데 혈관도 치료도 하고 색소 치료도 하고 콜라겐을 조금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해. 집중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은 레이저를 하는 게 좋아요. 레이저 안에서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기미 레이저, 콜라겐 생성 레이저, 여드름 흉터 치료 레이저, 레이저들이 있고 초음파 기계. 초음파 기계도 이제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해도 되고 목 처짐, 목 이런 배 쪽에도 할 수 있고, 팔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RF라고 있는데 RF는 이제 레이저들보다 효능이 조금 딸리지만 이제 좀 피부 톤이 어두운 분들 레이저 했을 때 약간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밝아지려고 그러는데 또 피부가 더 어두워질 수 있고 약간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RF는 그런 피부 톤에는 좀 더 안전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 사용이 되는 것이 많아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볼 건데 이제 태닝이 진짜 피부에 안 좋은지.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근데 굳이 진짜 정말 태닝을 해야겠다 하면은 어떻게 좀 보완법이나 관리법이나 그런 게 있어요? 뭐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되겠죠? 태닝이란 게 우리 피부를 햇빛에 노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피부에 제일 나쁜 게 햇빛이야. 자외선이 진짜 좋구나. 왜냐면 햇빛이 우리 피부를 노화를 시키고 그리고 기미나 이런 색소 침착을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미 한번 얼굴에 생기면은 빼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얼굴이라도 보호를 해주세요. 아 그러면은 자연 태닝이 되게 안 좋은데 기계로 하는 태닝? 기계는 더 안 좋아요. 기계가 더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브라질에선 기계 태닝 완전 불법이에요. 아 정말요? 네, 여기는 기계 태닝 하면 안 돼요. 태닝은 더 빨리 할 수 있게 안 좋은 자외선만 쏘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 암 발생률이 기계 태닝 하면 더 높아져요. 그래서 브라질은 기계 태닝 하는 거를 이제 불법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7가지 8가지 질문을 해봤는데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거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것도 궁금해요 저것도 궁금해 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고 귀요미들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